네, 디지털 자산 교육 웨비나 세 번째 시간, 하반기의 투자 전략. 지금부터는 프로메타 연구소의 크리스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반기의 유망한 코인 3선,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크리스 애널리스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 공유를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코인, 알트코인으로 3선을 지금 설명해 주실 텐데 어떤 코인들일까요? 네, 이제 하반기에 호재가 예정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좋게 나올 코인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유니스왑의 유니, 레이듐의 레이, 라리블의 레이, 라리 이렇게 총세 가지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우선 유니스왑의 유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시가총액 112억 달러 수준으로 1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자체 토큰인 건데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그저 업비트와 많이 비교가 될수 있는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K뱅크를 통해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넣어서 업비트한테 자기 자산을 맡기는 개념인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돈을 맡기지 않고도 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래소입니다. 자기 지갑에 돈이 들어있으면은 스마트 컨트랙 통해서 이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구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더북 형식과 AMM으로 구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AMM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코인 시장은 다른 주식 시장이나 다른 자산 시장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목받지 못한 페어들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 풀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유동성 풀이라는 거는 특정 코인 A와 이것에 상응하는 이더리움을 그 페어 안에 넣었을 때 바꾸고자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왔을 때 알아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호가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식 때문에 디파이 시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코인 간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었고, 이를 통해 이자 농사까지 이어지는 개념이어가지고 사실상 디파이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개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니 토큰이라는 거는 이런 AMM식 DEX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이 유니스왑의 유니를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은 유니스왑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프로포설을 제안하거나 투표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일격권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앞으로 유니스왑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홀더가 직접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는 형식입니다. 우측에 올려드린 사진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제안인데, 이제 미국 법 집행자나 교육단체에 디파이 관련돼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자라는 프로포즈를 올라와서 통과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홀딩리스트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권리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트레저리라 그래서 이러한 프로포즈를 집행하기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됩니다. 또세 번째는 유니스왑을 사용하기 위한 수수료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프로포절에 투표를 하려면 유니 토큰을 일정 수준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니 토큰은 250만 개가 있어야 프로포즈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전체 홀더 일정 비율을 넘어야 프로포즈 통과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프로포절을 하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투표를 할수 있나요? 아, 아닙니다. 투표는 모두 제한 없이 모두가 다할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 주실 때 유니 토큰이 일종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니는 그런 배당이 아직은 없죠. 배당은 아직은 없는데 향후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격권과 커뮤니티 트레저리라는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 프로포설을 계속 제안하게 되면서 유니 홀더들한테 어떤 식의 이득을 돌려주자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된 것들이 통과될 경우에 유니 홀더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마 배당 같은 비슷한 것도 만약에 제안이 올라오게 되고 통과된다면 그럼
그럼 비슷한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에. 유니 토큰의 투자 포인트가 그런 데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주식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니스왑의 자체 밸류랑 유니 토큰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유니스왑의 유니라는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더리움 체인 내에서 유니스왑이 가지는 비중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더리움 시총에서 유니스왑이 가진 시총의 비율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구해봤을 때 지난 3월에 크게 상승하고 5월에는 비교적 언더퍼포먼스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3월에 크게 상승했던 A 구간을 보시면은 이제 유니스왑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고 되게 의외인 것은 5월 디파이 강세장일 때는 오히려 이더리움 대비 언더퍼포먼스를 했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유니스왑이 받는 기대감이 앞으로 나타날 호재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지금 이 V3라는 게 이제 막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V3라는 게 이제 런칭이 되게 될 경우에 유니스왑이 옵티미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도입이 되면서 낮은 수수료에 빠른 속도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더리움을 떠났던 자금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5월에 있었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매틱 같은 추가적인 체인들이 있는데 이 체인의 자금이 크게 몰렸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한계점이 명확히 나타났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디파이 자금이 집행되거나 또 다른 여러 트랜잭션을 할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이것 때문에 이탈한 자금들이 이제 유니스왑의 V3라 옵티미즘 덕분에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 유니스왑 자체에 예치되는 금액, 즉 TVL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TVL이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 내에서 유니스왑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니스왑의 시총이 상승하게 되면서 유니토큰의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유니토큰이 현재 대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V3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던 게 3월 초인데 그때 이더리움 전체 시총 대비 9% 이상 받았고 지금은 5%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된다고 가정을 할 때 두 배 이상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의 전제는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내에서 강력한 마켓쉐어를 유지한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토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토큰은 이제 레이디움의 레이라는 코인인데요. 시가총액을 먼저 보시면 1.7억 달러 수준으로 241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디움이라는 것도 유니스왑과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만 다른 점은 유니스왑이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거래소였다면 레이디움은 솔라나 체인의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라나 체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더리움 체인과 비슷한 종류의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고 매틱도 있고 그중 하나가 솔라나 체인인 건데 이 솔라나 체인은 이더리움 대비 3,300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다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솔라나 체인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다양한 곳에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호로위치로 유명한 A16Z, 폴리체인 등등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들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커톤을 통해서 양질의 D앱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른 프로젝트와 이게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체인상에서 구동되는 일종의 디파이 토큰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크리스 애널리스트는 솔라나보다는 오히려 레이가 더 가격 상승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이 레이라는 게
스테이킹, 그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들고 있을 경우에 프로포절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트레저리에 대한 권한을 얻을 수 있는데 레이가 추구하는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은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케이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거버넌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 이 스테이킹 통한 이자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솔라나 생태계 등용문으로 레이디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장되거나 시장에 공개되는 과정을 레이디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레이디움 홀더들한테 일부 이득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디움 몇 개를 홀딩할 경우에만 이런 시장 공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여가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디움과 스시스왑이 콜라보로 TVL을 확보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스시스왑과 레이디움이 연결되면서 이제 스시스왑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 유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스시스왑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잖아요. 프로토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스시스왑이 왜 레이하고 콜라보를 하죠? 레이는 기본적으로 솔라나 기반인데 그 레이어 1 체인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각각의 체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특정 체인 하나만 이용했을 때 한계점이 명확히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성이 훌륭한 체인이지만 속도가 느리거나 가스비가 크게 발생한다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벗어나서 다른 체인으로 연결 짓는 또 크로스 체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브릿징이라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을 때 과거 스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매틱을 연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매틱이 연결되면서 600 밀리언, 6억 달러 수준의 TVL이 바로 매틱에 공급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과 매틱을 연결하면서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이 유입이 되었고 또 이번에 솔라나랑 연결되면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이 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레이디움의 TVL이 5억 달러 수준인데 과거 매틱 수준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실상 두 배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공격적인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라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업계 유명한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자금을 받았고 또 그 FTX죠? 그 미국의 유명한 거래소 거기가 예, 맞습니다.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 위에서 굴러가는 이 레이라고 하는 코인에 주목을 해보자.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제 예, 밸류에이션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가 크게 확장하면서 이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산화 거래소가 특정 체인의 성장과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니스왑이 큰 혜택을 보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 솔라나 생태계도 같은 논리로 봤을 때 확장하게 되고 솔라나 생태계 디파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이디움에서 발생하는 거래량도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스시스왑과 콜라보를 하면서 빠르게 TVL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을 받았던 거를 과거 사례를 찾아봤을 때 바이낸스 체인의 케이크가 비슷한 기대감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BSC 체인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바이낸스 체인에 굉장히 많은 DApp들이 구동됐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케이크를 통한 거래량이 늘면서 팬케이크 스왑의 자체 토큰인 케이크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솔라나 생태계가 시작이 될 거고 되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그 자금들이 레이디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레이디움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케이크가 과거에 상승했던 것처럼 레이디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케이크의 관계처럼 솔라나와 레이가 그런 상승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런 거네요, 논리가?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또 이제 다음 코인은 라리브레의 라리 있네요. 예, 잠깐만요. 레이 얘기 끝나기 전에. 그러면 아, 네네. 아까 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이 레이는 어디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레이는 지금 국내 거래소나 바이낸스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FTX 거래소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라리브레의 라리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4천만 달러 기준이고 44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인 라리브레 자체 토큰인데요. 이 라리볼이라는 곳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소입니다. 그 이용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픈시 바로 다음으로 2위 정도 하고 있고요. 오픈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용자 면이나 거래량 면에서 조금 격차는 있긴 한데 규모 있는 NFT 거래소에 투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NFT가 굉장히 핫했다가 최근에 약간 정체 상태이긴 한데 NFT 거래소에 투자하는 방법?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NFT라는 시장의 미래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탑샷을 비롯해서 NFT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최근에 NFT 코인들을 보시면은 이번 주한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뭐, 그 엑시 플로우 오디오 같은 코인들을 보시면은 계속 시세를 받고 있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의 경우 근데 그렇게 보셨을 때 NFT 플랫폼, NFT를 만드는 IP를 갖고 있는 친구들 또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은 NFT 거래소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 NFT 관련 상품들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소로 와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NFT 종목들 중에 NFT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NFT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 NFT 거래소에 연동된 어떤 코인을 찾아보자. 그거 중에 하나가 라리다.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지만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규모 있는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라리가 유일합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라리는 이제 토큰을 보시면은 같은 의미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앞서 말씀드린 유니스왑처럼 라리블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제안하고 투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제 거래소랑 NFT 제작사를 중개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어떤 NFT 상장을 할지, 어떤 NFT를 거래를 하게 될지를 라리블 토큰 유저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로우로 유명한 데펄랩스에 투자를 받아서 플로우용 거래소를 개발하기로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라립은 현재 이더리움 기반 NFT만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플로우 체인에서도 나타난 NFT가 거래될 시장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데퍼랩스라면, 데퍼랩스는 지금 자체 플로우라고 하는 체인도 있고, 또 데퍼랩스가 운영하는 그 NBA 탑샷은 굉장히 성공한 NFT 플랫폼인데, 굳이 왜 라리하고 손을 잡을까요? NFT 체인 위에서 NFT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NFT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여서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라리블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네. 라리블의 도움을 받아서 플로우에도 성공적인 거래소를 상장을 시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플로우 체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행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데퍼랩스가 그러니까 플로우용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개발할 수 있지만 이미 라리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용자 수 기준으로 전체 체인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좋은 면들을 가져와서 플로우 체인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일종의 양수협상 뭐 이런 전략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플로우 체인의 거래소라는 것도 결국에 플로우가 잘 돼야 성공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플로우라는 거는 NFT에 특화된 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여러 단점들에서 벗어나서 NFT에 맞게 조정을 한 체인인데, 이렇게 되면서 벌써부터 이미 다양한 IP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NBA 탑샷도 이제 플로우 거고, 앞으로 나올 친구들을 보면은 UFC, 워너뮤직 등등 굉장히 이미 성공한 IP들인데, 이런 성공한 IP들이 플로우 체인을 통해서 NFT로 발행이 될 경우에 NBA 탑샷만큼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IP들이 들어와서 NFT들이 발행되고 이것에 대한 거래량들이 일부 라리블로 흡수가 된다면은 라리블의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BA 탑샷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총 6억 달러 정도 찍혔는데요. 라리블은 지금 올해 초부터 올타임 거래량이 1억 6천만 달러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UFC나 워너브뮤직이나 NBA 탑샷의 거래량의 뭐 10%에서 5%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라리블의 거래량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더 많은 플로우 NFT들이 라리블에서 거래된다면은 거래량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에서 유통된 NFT들의 거래량이 라리블에 흡수가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라리 토큰 유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리 토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성격이지만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만 배당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예, 아직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프로포절 제안을 해서 투표가 통과됐을 경우에 배당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에 배당의 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그세 개의 코인을 갖고 오셨는데 또 추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항상 알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대비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얻고자 알트코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알트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 두 배, 세 배,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코인들은 맞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장세에 따라서 항상 유념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메타 연구소의 크리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하반기의 유망코인 3선. 첫 번째가 윤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레이디움의 레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NFT와 관련해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 거래소 코인 중에 하나로. 라리블의 라리가 마지막 코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메타 연구소의 크리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